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폐지 수순을 밟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정상화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과연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전면 부활은 언제쯤 가능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임대사업자분들이 정말 많이 기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전면 부활할 것인가, 부활된다면 언제쯤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면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제가 이전 시간에 전체 공약에 대해서 살펴드렸고, 그때 설명드릴 때 임대차 3법과 주택임대사업자를 묶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해주는 같은 맥락의 공약이어서 그랬습니다. 먼저 임대차 3법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선보겠다라는 거였죠. 현재 2년 플러스 2년, 총 4년을 살 수 있는데, 이것을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되기 전으로 돌아가서 기본 2년만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거였는데, 이렇게 다시 돌리려고 하는 이유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되면서 오히려 임대료가 상승했습니다. 전세값이 올라버렸죠. 왜냐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할 때는 집주인이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집주인이 마음대로 전세 월세를 올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하는 것 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동안 받지 못했던 또는 앞으로 올리지 못할 전세 월세를 한꺼번에 받을 거니까 임대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임대료가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에는 이중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해서 5% 이내에서 올린 임대료,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 집주인이 마음껏 올려받은 임대료, 이렇게 두 가지 가격이 형성된 겁니다. 그리고 이미 살고 있던 임차인은 더 살 수 있으니까 좋다고 하지만, 새롭게 임대차 시장에 진입하는 신혼부부나 청년층에서 독립하는 세대, 자, 이분들은 전세월세 구할 때 그 금액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부담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고 주거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되기 전으로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겠죠. 아니 뭐 다시 2년으로 돌아가면 그 임대료 상승은 어떻게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임차인이 더 살 수 있는,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그 기간은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라고 말이죠. 그 부분은 주택임대사업자의 답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성화시키면 충분히 임차인의 주거권을,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그 주거권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임차인분들이 잘 모르는 법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임차해서 살고 있는 그 집의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그 임대사업자의 기본적인 임대 의무 기간, 이게 4년이든 8년이든 10년이든 그 기간 동안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나서 집주인에게 재계약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가 아닌 재계약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가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사유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나마 쉬운 건 임차인이 3개월 연속해서 월차임, 월세를 연체했을 때인데, 이 경우도 극히 드물 거예요. 결과적으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임차인은 그 임대사업자의 임대 의무 기간 4년, 8년 또는 10년 동안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은 전세 월세로 오랫동안 거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 세제 혜택을 부활시키는 건 부자 감세고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라는 논란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전세 월세를 살아야 하는 정말 주거권 보장이 절실한 임차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오랫동안 살게 해준다면 부자 감세나 과도한 세제 혜택의 논란은 감소해야 하지 않을까, 무조건 비난만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그러한 부분이 공약에 담겨 있는 거죠. 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 공약이 있었죠. 첫 번째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아파트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가능하도록 하고 종부세 합산 배제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주자라는 것과 임대사업자의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로 10년 이상 임대하고 나서 판다면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70%에서 80%로 올려주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임대사업자 지원 정책 중단 방지를 위한 제도. 이게 바로 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키는 것,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다시 부활시키는 부분인데 이런 공약들이 과연 언제 가능할까? 먼저 소형 아파트를 임대사업자로 새롭게 등록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쉽지 않을 거고 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법을 바꾼다는 건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돼야 되거든요. 통과가 돼야 되는데 현재 국회를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과반수 이상의 의석수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과연 민주당에서 이런 공약들에 대해서 동의해 줄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과 어떻게 뜻을 맞춰가냐에 따라서 이런 공약들이 언제 가능할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 쉽진 않아 보이고 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수정한다는 건 조세특례제한법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바꾸는 거니까 이건 역시 쉽지 않아 보이고 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사업자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 이건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죠. 왜냐하면 법을 바꿔야 되고 시행령도 바꿔야 되다 보니까 쉽지 않을 거고 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임대사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법 개정 때문에 그 과정 때문에 임대사업자 제도가 부활되는 게 쉽지 않고 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면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거냐, 희망이 없는 거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정말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대로 간다 하더라도 희망은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만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가 있는데 이건 시행령만 바꾸면 됩니다. 시행령은 대부분 대통령령이니까 대통령의 재가만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만으로 충분한 혜택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시행령 개정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가 왜 충분한 혜택인지 어디를 바꿔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도세 중과 배제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주택을 언제 샀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그때는 그 주택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 그리고 임대하는 동안에 임대료 5% 증액 제한 룰을 잘 지킨다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 거죠. 만약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그 주택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해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새롭게 취득한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2018년 9월 13일 날 이 9.13 대책이 발표가 될 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그 주택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해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주지 않고 양도세 중과를 하겠다라고 시행령이 바뀌었거든요. 이 개정 때문에 국내에 1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세대, 사실 우리가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분들은 집이 없으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없다면 내가 사는 게 먼저니까 세를 주진 않거든요. 대부분은 보통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은 집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고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서 거기다가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정안에 나와 있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은 대부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분들이 만약 주택을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거기다가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해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굳이 그 집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남아있으니까 그 혜택만을 바라고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굳이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이유가 없는 거죠. 대부분은 등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시행령을 바꿔서 이렇게 된 거니까 다시 시행령에서 이 부분을 없애버리면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부분을 없애버리면 주택을 언제 취득했든 국내에 몇 개의 집을 가지고 있든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한다면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양도세 중과 배제는 굉장히 큰 혜택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행령만 바꿔버리면 정말 큰 혜택인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9.13 대책에서 똑같이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그 주택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건 마찬가지로 이 시행령 조항을 없애버리면 양도세 중과 배제처럼 국내에 집을 몇 개 가지고 있든 주택을 언제 취득했든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시 부활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법 개정 문제 때문에 다시 부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분들은 절대 실망하시거나 희망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양도세 중과 배제나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있고요. 이 시행령은 윤석열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단기간에 시행시킬 수 있으니까 절대 희망 잃지 마시고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과 어떻게 협의를 이뤄가는지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